왜? 아니 어차피 할 결혼 날짜만 좀 땡기자는데 뭘 그렇게 놀래? 아이고 미세스 고가 뭐라고 푸시했길래 갑자기 왜 당신이 애들 결혼식을 써들러요? 애들 결혼식은 내 소관이에요. 당신은 상관하지 말아요. 아 누구 소관이 어딨어? 다 같은 부모인데. 어머 어머 방울이가 웃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강호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그만해. 애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전 결혼은 콜라보 런칭의 성과를 낸 후에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시끄러워 야식아. 시기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결혼식 준비 엄마가 다 해줄 거고 넌 식장에 몸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결혼 생각 없습니다. 결혼 생각 없어도 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안정된 가정 가지고 있으면 좋지 뭘 그래. 그게 알고 홍자 씨한테 연락해봐. 이는 정말? 당신이 결혼해요? 당사자가 싫다는데 왜 밀어붙여요? 별꼴이야. 당신은 흥자 씨하고 그렇게도 사돈이 되고 싶어? 아이고 맨날 흥자 씨 흥자 씨. 아이고 듣기도 싫어 그놈의 흥자 씨. 왜 또 얘기가 그렇게 튀어? 강호 결혼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이 문제에서 빠져요. 미세스 고를 만나서 결혼 문제를 의논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게 무슨 짓이야? 미세스 고가 또다시 당신을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하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건너뛰고 회장님이랑 직거래를 하려더라? 하여튼 여자들이란... 네, 본부장님. 안 되겠어요. 그 가방 빨리 수거합시다. 네? 연락해서 착수해요. 아니 하지만 못 들었습니까 이봉기 씨?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나도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쪽 아줌마한테 연락해 놓으세요. 빨리 움직이자고요. 고 대표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 스스로 빨리 올라서는 수밖에.